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MC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MC 전망과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3시에서 한 4시쯤에는 이제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일단 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3시 금리 인상의 폭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 파월 의장의 컨퍼런스는 3시 30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과연 75BP 시장의 예상,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75BP 인상에 그칠 것이냐. 이미 시장에서는 50BP 인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75BP, 최소 75BP 인상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혀져 있고, 혹여나 100BP 가능성도 한 20% 정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강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개월에 한 번씩 금리 인상 점도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수정이 되어서 발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때까지 연준에서 발표한 연말, 올해 연말 금리의 상단 부분은 3.875%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물스물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즉각 4%에서 4.25%까지 이 금리, 연말 금리의 상단이 조금 좀 상향 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좀 따져보니까 조금은 더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어찌 보면 연말 기준금리의 상단이 4.5%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 이번에 금리 인상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점도표에 의해서 올 연말 금리 인상의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될지. 결국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FOMC가 세 차례 남았습니다. 9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면 9월달에 75BP 인상을 하면 점차 사실은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었던 부분은 조금 좀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 둔화되어지는 모습을 기대했었지만, 이 부분 여전히 그 센 강도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차례 75BP 인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세 차례 연속 75BP 인상이 되는 거죠. 이후에 11월달, 12월달 최소한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의 가능성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된,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금리 인상의 강도와 점도표, 연말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올 11월과 12월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강도 정도를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혹여나 더 전이 되어서 경기 둔화 내지는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그 우려감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나라 경제,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FOMC에서 75BP, 최소 75BP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뭐 항상 얘기들 많이 되고 있죠. 고환율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고물가로 연결이 되며,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재차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만 하는 3고, 악순환 고리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를 놓고 일단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놓지 말되 혹여나 조금은 좀 그 전의의 수준이 조금 좀 확산되는 쪽으로 조금 좀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 유동성 부분 살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부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주들의 선호 변화. 지난 베이지북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야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내구재보다는 필수재 쪽으로 선호도가 상당 부분 기울고 있다. 왜냐하면 식품 가격과 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이 버는 돈을 사실 필수 소비재를 사기에도 지금 빡빡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임금 상승이 조금 더 심해지게 조금 상승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임금 상승으로부터 촉발되는 2차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실업률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네 가지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페드 측에서는 또 금리를 인상하고 이것이 또 다시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 FOMC 관련 뭐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걸 소화를 할 테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들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우리 시청자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주목해야 될 지표는 항상 환율이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지난밤 이제 그 NDF 원달러 환율이 139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1400원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점. 아직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달러 인덱스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9.9까지 치솟는 이제 110 돌파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베이지북에서 어떤 쪽에 주목을 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베이지북이 주목한 지표는 바로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였습니다. 식음료와 렌트 비용 증가 따라서 내구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소비의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은 고용 부분.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하지만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해서 엇박자가 나게 된다면 2차 인플레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 그려가 보시고요. 앞서서 이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FOMC가 끝나게 되면 우리 뭘 생각을 해? 세 가지입니다. 칩4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가능성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생각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절기가 임박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뿐만 아니라 동절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스란히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10월 초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 압력이 금리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고 금리 압박이 경기 둔화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경기 둔화가 혹여나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마도 이번 3분기 그리고 다음 4분기가 이런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꼭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둔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경기 침체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침체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연착륙 쪽에 기대감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착륙, 과연 지금 현재 통화정책이 인플레를 잡는 데만 포커스를 해서 인플레만 잡을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복합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경착륙,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기대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경기 둔화 쪽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마침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전망치를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전망, 올해 전망치는 그대로 0% 성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다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다. 근데 좀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아니었다라는 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실업률 전망치가 조금 지금 상향되어지는 그런 모습. 올 연말을 기존 3.6에서 3.7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말 3.8에서 4.1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경기 선행 지표는 고용이고요. 경기 동행 지표는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 소비 부분. 이 소비 심리가 결국 시장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 경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가늠짓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FOMC 때문에. 잠깐 이번 주는 어쨌든 FOMC만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주부터 서서히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전이가 될 것이고 10월 초가 되면 바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FedEx의 실적 발표 내지는 실적 전망치의 FedEx CEO의 발표 부분 이 부분을 상기시켜 보신다라면 제가 왜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역실적 장세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역실적 장세라는 부분이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까? 아니면 상당 기간 장기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 결국 좀 고민을 하면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물가 부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지금 현재 아직도 정상화가 돼 있지 않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업종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 피해주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팬데믹 피해주들의 반등 양상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그 가격 유지가 되어 저항력 상당히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도 FOMC 결과를 또 잘 지켜봐야 할 텐데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내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